야, 이거 할렐루야 하잖아. 짠맥주 할렐루야. 짠맥주 할렐루야. 아멘. 저는 금방 사용해버려요. 금방 불렀잖아요. 여러분, 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믿기 때문에 보십니까? 여기는 전부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있네.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뭐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씨 하는 거예요. 씨. 그냥 예수를 바라보는 거야. 그냥 바라보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룩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룩 하시길 바랍니다. 씨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밖에 나가면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을 것인가? 주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정확하게 완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것은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뭐 이름 입으로 바라보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수행해내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바라보니까 전부 성령에 취해가지고 그냥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시는 여러분 축복받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자기한테 문제 생기고 어려운 일 있으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원망, 불평이 막 샘솟듯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야.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을 감동하는 감독자의 그막 힘들게 하는 그 부르짖음을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출애굽 시키려고 한다. 아멘. 그러면서 너는 모세 너는 가라. 애굽 땅으로 가라. 그래서 또 6절에서 또 출애굽 6절이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또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 세운 창세기 15장의 그 언약을 내가 기억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모세 너는 가라. 가서 네가 담대하게 이끌어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하고 뭐예요?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고도 담대하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딱 주님은 그러잖아요. 너희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제주도 성령 힌신샘 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갈라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복음을 전하세요. 아멘. 전하지 못할 날이 다가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주님 오시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를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전도하러 나가면은 좀 지장받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고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고 듣고 싶을 때 듣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하고 불평해요. 아이고 이러는 홍해 건널 때 뒤에는 애국대가 저 앞에는 홍해물이 출렁출렁출렁 하고 있으니까는 아이고 이제는 나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살 수가 없어 하면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 뭐예요? 우리가 그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로 알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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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너희가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잖아요. 다 수장태 버리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안 해가지고요, 호레산에 왜 이들이 불평, 불만하게 됐느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호르산을 출발해요.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에돔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응? 그 밭으로도 안 가고 뭐 포도 원으로도 안 가고 아 우물물도 안 마시고 그냥 큰 일로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음으로 치우치지 않고 갈 거니까 우리를 길로 가게 해주세요. 큰 길로 가게 해주세요. 에돔 왕한테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너희는 큰 길로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칼로 대적할 거라고 말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막 그럴 때 불평 불만을 인내심도 갖지 못하고 주님의 하시는 일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불평 불만할 때가 많잖아요. 조금만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하셨어 이러면서 조금만 좀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막 하면서 하잖아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적과 꿀이 없는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사랑하면서 나아가고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고 복되게 살 줄을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랬어요. 5절에 대해서 보니까 그래요. 원망했어요. 원망. 막 원망해요. 아이고 이제 큰 길로도 못 가고 우리가 홍해길을 돌아서 막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하면서 막 그렇게 원망해. 먹을 것도 없어. 우리 마음에 하찮은 것들 뿐이여 이러면서. 아니 만나 먹고 싶다 해서 만나를 주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주고 아니 우물물을 파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이제까지 왔건만 그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다 아니라고 막 싫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는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없지. 벌써 다 알고 이야기하네. 여기는 없고 딴 데 나가고 있다는 거지. 여기도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 그게 불신이고 배신이지. 그러면 죄가 되는 거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불신하고 배도하면 죄야 그게 하나님한테. 아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 어떻게? 예배자로 성령에 충만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의뢰하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아멘. 그런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전부 다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녀들이요. 내 거예요. 자녀 내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낳아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보고 잘 좀 키워주라고 그러는데 잘 키우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 먹고 입고 자는 거 학교 가는 거는 내가 해주지만 그 나머지 영적인 거 주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거를 내가 그래서 내 안에 그거를 떨쳐버려야 돼요. 아멘. 다 떨쳐야 돼요. 예. 그거 내 안에 갖고 내가 그거를 짊어지면 그 결박이 돼서 내한테 묶여 있는 거예요. 네. 그 결박을 다 풀어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 잘 돼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안 되는 자녀가 없어요. 아멘.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걸 확실하게 내가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다 바라보는 거고 그게 예수님을 룩하는 거라니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빠지고 우리가 슬퍼하고 울며 살지 않아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해요? 고통은 주셔요. 그래도 기쁨의 고통인 거예요. 욥이 그러잖아요. 고난이 온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다고? 순금처럼 되어 내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단련을 받은 후에 내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거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곳까지 오신 분이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각자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고난 그거를 다 이기고 이곳에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녀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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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한 번도 저를 안 찾아오는 날마다 기도해 줘요 자녀들. 그러면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아멘. 그걸 주님께 맡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놓으면 주님께서 다 일을 하십니다. 아멘. 믿는 여러분 되시기입니다.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6절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심판의 진노를 내렸어요. 불뱀을 확 불어버렸어요. 불뱀을 확 부는 것 때문에 됐어요. 물린 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막 죽어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모세 여호와와 모세께 우리가 불평해서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간의 잘못이 여분이 잘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회개하면 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뱀이 물려갖고 그리스도를 기도하니까 아 모세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잘해 주시는데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장대가 8절부터 9절에서 그러잖아요. 불뱀은 짱대에 달아라. 아멘. 그래서 노뱀을 짱대에 다니까 그걸 본 자들은 다 살아나더라. 아멘. 노뱀을 바라보니 다 살더라. 아멘. 다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순종. 아멘. 모세가 순종하니까 노뱀을 다하니까 다 살아났던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치료하는 여호와께서 그 광야길에 갈 때 불뱀이 없었겠습니까? 살아가고 텐트 치고 살고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불뱀을 막아주셨어요. 아무것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렇죠? 아무 해가 오지 않게 해줘서 그렇게 38년이 넘도록 살아왔는데, 불평, 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 앞에서 불평, 불만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어쩌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주님의 죽고 나에 다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다 잘 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고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까? 보지 않고 죽겠습니까? 보지 않고. 보고 영원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을 못해요? 빨리 말해보세요. 보고 영원한 삶을 살겠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되세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보고 듣고 마음에 해서 팍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그걸 완전하게 예스 하고 듣는 거예요. 내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조금 있으면 내 마음에서 생각이 바꿔질 수 있으니까 내 입으로 선포를 해버려야 돼요. 아 주님 약속을 하면 주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면 팍 선포를 해야 돼요. 이걸로 생각하고 이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없어져 버려요 금방.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나 주님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섣불하라는 거예요. 아멘. 생각만 하지 말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롯뱀은 그럼 뭐예요? 롯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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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을 받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롯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다 살더라. 할렐루야.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들어야 잘하고 몇 사람 안 왔네요. 저는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조금 이렇게 좀 까요. 야단도 치면서요. 그게 나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들어야 할 셈이 듣지 않고 듣지 않아도 행할 수 있는 사람들 딱 앉아있잖아요. 주님 불렀잖아 이분들. 복받을지어다. 성령이 불받을지어다. 성령이 불받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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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어요. 아멘. 다른 구원을 이룰 사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다원주에서 에스도 좋고 불교도 좋고 천주도는 좋고 귀신 나는 싼 신나라 까먹은 그 사람들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대형교회 하고 있어요. 아유 다원주가 뭐예요? WCC가 뭐예요? WEA가 뭐예요? NCCK가 뭐예요? 물어보면 그런 건 몰라도 돼.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말로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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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들에게 예수를 먹여요. 근데 자기 행실은 뭐예요? 배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시고 계시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때에 그들이 혹시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이 있으면 당신들이 기도한 그것 때문에 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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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아멘. 아멘. 거기 그렇게 말하는 거기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거기서 율동하고 춤추는 자들이 있고 막 그래요.
얼마나 웃기게 춤춘 줄 알아요? 훌라 댄스처럼 춤춰요. 그러고도 막 가리고 박수 치고 벙받아도 너무 웃기는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물론 예수를,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전하지만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그런 배에도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그렇게 기도했구나. 내가 가슴 아파하고 내가 슬퍼하는 그 문제를 놓고 너희가 기도했구나. 생명책에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이 모습도 한 카트 모두가 생명책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마다 부활에 참여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함께 들림을 받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적히지 못한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예수를 부르짖어봐도 소용없어요. 내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했느냐, 그거는 다 날마다 체크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는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내주하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운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3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냐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성령 힐링 캠프 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음에서 다 주님이 하시잖아요.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말하니까는, 그렇게 하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을 내 가슴 안에 새긴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서 36절, 38절에서 40절에서 아리마네 요셉이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시체를 달라고 해서 가잖아요. 무덤에 데리고 가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유향을 향품을 가지고 가서 같이 바르고 세마포로 싸고 해서 무덤에 장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데, 아니 니고데모도 예수의 제자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예수님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게 항상 나와 함께 해야 돼요. 내 생각 속에 그 생각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아파트 몇 개 갖고 있고, 아니 아파트 값이 올랐더라? 어? 땅값이 어떻게 올랐던데? 아니 나 이번에 돈 벌었어? 그런 이야기 여러 데서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더라? 그런 간증만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버스 타고 가면서도 세상 이야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멘. 24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멘. 말씀 읽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룩하는 거고 예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한 가지 목적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보이는 피, 그 보이는 피를 마시고
쓰이고 덮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 피를 받을 죄다. 예수 피를 받을 죄다. 예수 피를 받을 죄다. 머리부터 손끝 발끝 오장육부 관절골수 혈관 세포 마디마디에 내신과 중추신에게 모두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죽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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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얼마나 사람들 강팍해요. 마음에 콘크리트 시멘트 여기다 딱 해놓은 것 같이 문을 안 열어. 예수님은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좀 열어줘.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 너도 나 더불어 먹어라. 라오디교회에 이야기하잖아요. 잠자있는 교회. 그 교회에게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들어갈 거야. 나 들어갈 거야. 자, 자기 가슴 치고 주님 모시옵소서. 주님 모시옵소서. 주님 열었습니다. 주님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멘. 문을 여세요. 아멘. 콘크리트 벽같이 먹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데요. 그 못이 다 부러져서 콘크리트가 깨져서 박아야 되고 박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계속 예수, 예수, 예수가 내 안에 오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 아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쁘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요. 세상과 바람이 마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마세요. 아멘. 그냥 집안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고통을 느끼는 그런 자가 되지 마세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아멘. 주님이 그거를 다 해결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직 예수, 예수부터 보혈의 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은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경험 다 하시고 그렇게 간직거리를 갖고 있는 여러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또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루 잠깐 시간에도 안 들으면은 또 세상으로 나가게 돼요. 우리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사탄은 없으니까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춤추며 그렇게 살아면 되지만 이 세상에서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발매하게 밟아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해서 말씀하세요. 요한이 보좌를 보니까 보좌에 앉은 자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매임을 당한 영혼들, 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냐는 자들, 짐승을 경배하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리라. 아멘. 여러분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며 세세토록 천년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써져 있잖아요. 예수를 증언하라 하잖아요. 아멘. 예수를 증언하는 자, 이마와 손목에 표 받지 않는 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을 첫째 부활에 들어갔다고 봐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남아서 환난과 그 고통을 당할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바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가신 그대로 또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막 천사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응? 나팔 소리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모두 일어나 구름 속에 공중을 올라가 구름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대사령이니까 그래서 나오잖아요. 전세에서 그죠? 그래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셔요. 지금 오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그렇잖아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다 들을 때까지 안 간다고 말하죠. 다 복음을 듣고 나면 그제야 내가 끝이 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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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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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화과 나무가 비유처럼 가지가 연하해지고 또 잎사귀가 나면은 내가 여름이 가까운지 안다. 아멘. 아멘. 그때 내가 갈 것이야. 아멘. 노아의 홍수 때처럼 내가 갈 것이야. 노아의 홍수 116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산에서 짓고 있으니 아이고 저 미친 사람. 아니 왜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어. 그거 놀려먹고 하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장가가고 시집까지 온 뭐 그 사람들이 정말 딱 노아의 그 방주를 딱 문을 닫고 불이 물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다 물이 수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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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세마포 옷을 빨아입고 깨끗하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날마다 아 주님 오시옵소서 말아놨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올지 내일 올지 20년 후에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려야 돼. 우리는 신부야. 모두가 다 신부야.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회개하며 행실을 올바르게 하고 이 생각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오시면 바로 가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러잖아요. 밭에서 둘이 밭을 가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받고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절대 배반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아멘.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나팔 소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준비하세요.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